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팀장님. 네? 그 강준호 본부장님이 주관하시는 인사관리 TFT 회의요. 그 마케팅팀에서도 한 분 참여하라고 하시는데요. 아, 그래? 그럼 최 대리. 아, 아니 최 대리가 아니라 저기 이 대리가 다녀올까? 네, 팀장님. 아, 그걸 왜 이대리가 가? AI 캐피탈이라고. 미국의 글로벌 투자 회사입니다. 작년 싱가포르 금융업에 2억 달러를 투자해 10%대의 수익률로 재미를 본 후 다른 아시아 국가의 투자처를 한창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합니다. 여기에서 투자를 받자는 건가? 몸집 제대로 불린 다음에 저 위에 갖다 바치자고. AI는 저희 회사 규모에 움직일 기업이 아닙니다, 사장님. MW푸드라면 몰라도요. 유본부장,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? 사장님, 제가 면접 볼 때 기억하십니까? 사장님 더 높은 자리를 올려드리려고 그러려고 이 회사에 왔다고 말씀드렸었죠. 응, 그래서. 살아남으려면 이제 먹히기 전에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. You have to come to Korea right now. 자, 그럼 회의 시작할까요? 저 본부장님, 그 전에 잠깐 들릴 말씀이 있습니다. 유미. 이게 뭐죠? 예, 그 저희 인사팀에서 이 매장 직원들의 멘탈 케어를 매뉴얼화하는 방안을 구상해봤습니다. 좋은데요? 설명 좀 해줄래요? 아, 예, 물론이죠. 자, 그럼 이 준비된 자료와 함께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. 15장? 아니, 잠깐. 이거 기획은 누가 했는데요? 네? 제안하고 만든 사람이요. 누구? 그건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인사팀이고 이제 또 이제 한 몸이고 제가 이제 팀장이고 대장이고. 아, 그래요? 예. 앞으로는 직급에 상관없이 실무자가 직접 보고하세요. PPT 금지. 그리고 보고서는 텍스트로만 한 장 이내로. 네, 일단은 현재까지 진행한 광고들에 대한 반응들이 아주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. 모델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지. 근데 불경기라 잘 안 되는 매장도 많아서 걱정이 많던데. 그럼 매출을 늘리는 쪽보다 가맹점 자체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? 오, 그거 좋은데요? 본사와 가맹점은 따로가 아니라 상생관계라는 것도 알리면서. 저번에 가맹점 마케팅비 징수했던 거 다시 돌려주면 어떨까요? 아, 가맹점에서야 엄청 좋아하겠지만 괜찮을까요? 원래 가맹계약의 광고 마케팅비는 로열티에 포함되어 있다고 써져 있잖아요. 그렇게 진행하죠. 위에는 내가 보고할 테니까. 네. 이제는 아예 본 척도 안 하는구만. 저기 백 선생님? 선생님? 저기 오늘 저한테 뭐 주실 거 없으세요? 주긴 뭘 줘, 이씨. 타사 광고 분석 보고서. 오늘까지 저한테 주시기로 했는데. 요즘 되게 이상한 거 본인도 알아? 네? 아니 원래 성질은 그래도 이성적으로다가 일관성은 있었는데 혼자 이랬다 저랬다 오르락 내리락. 아 대체 뭐야 그렇게 혼을 쏙 빼놓은 거야? 그건 요즘 진짜
백팀장답지 않아. 정신 좀 차려.